안녕하세요. 평천서울라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사실 운동 가실 데가 없죠. 수영장도 못 가, 헬스클럽도 또 요즘엔 또 문 닫았어.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그나마 하실 수 있는 게 자전거 타기인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의외로 또 이것도 잘못 아시고 틀리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셔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전거 운동 나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고 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틀림없이 방 구석에 옷걸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옷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자전거를 어떻게 하는지 원칙을 딱 정하시고 오늘부터는 운동을 해주세요.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전거 한 번 탔다고 절대 좋아지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저 타요, 그래서 몇 분 타세요, 5분 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운동으로 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땀도 좀 나시고 몸에 좀 열도 올라오시고 그래야지 운동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는 한 번 타시면 적어도 3, 40분, 40분, 50분은 하셔야 효과를 보실 거예요. 저는 맨날 자전거 타는데 왜 근육이 안 생겨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시거든? 그러면은 몇 단 놓고 타세요? 1단 놓고. 1년째 1단 놓고 빙빙빙빙빙빙 돌리고 계세요. 지구력만 강해지시지 근육은 안 생기세요. 특히나 무릎 아프시고 무릎 주변에 근육을 좀 키우셔야 될 분들은 강도를 올리세요. 물론 갑자기 막 5단 올리시면 아파요. 갑자기 5단 올리지 마시고 자, 내일은 2단, 또한 일주일 2단 타시다가 그 다음 또 괜찮으면 3단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최종 목표 물론 제일 높은 데까지 가시면 제일 좋죠. 그러면은 근육이 좀 이렇게 본인이 만져도 단단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단을 조금 올리거나 또는 시간을 좀 늘리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아픈데 이거 중단해야 되지 않아요? 자전거 너한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상적인 과정일 수 있어요. 운동하지 않다가 하니까 우리 몸에서 그 하중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아픈 게 며칠씩 지속되지 않고 아팠다가 다음날 되면 또 좋아져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면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내 연골도 적응이 되고 근육이나 인대도 적응이 돼서 분명히 안 아파지실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뭔가 자세가 틀려서 그럴 수 있어요. 특히 흔한 경우가 너무 의자를 낮게 하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의자가 낮은 채로 이렇게 돌리시면 무릎 앞쪽에 하중이 많이 갑니다. 불필요하게. 그래서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는 건 뭐냐? 페달을 쭉 가장 밑에까지 갔을 때 약간 굽혀진 정도. 한 요 정도? 여기서 돌리시면 안 되고. 한 각도로 치면 한 30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돌릴 수 있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또 너무 높이게 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너무 끝까지 잘 쫙 펴지면 이럴 땐 뒤에가 아파져요. 이거는 너무 뒤에를 펴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쓰기 때문에 우리 햄스트링이라는 허벅지 근육 쪽에 하중이 많이 가서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햄스트링 건염 실제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너무 높지도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높이 조절해 주시고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높이도 잘 맞았어요. 그리고 강도도 잘 맞게 타요. 근데 너무 열심히 타는 분들이 자전거에 특징적으로 생기는 병이 하나 있는데 장경인대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무릎 여기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외측에 자전거 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유독 바깥쪽이 막 뻐근하고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막 쩔뚝거리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얘가 아파서 뭐 계단도 못 내려가고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렇게 조절하신 후에
자전거 운동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옷걸이 옷 빼시고 저기 있는 자전거 다시 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